왜 때려요? 박태인? 아, 그럼 내가 누구게요? 아, 나 도둑놈인 줄 알았잖아. 뭐라고요? 너 왜 왔어? 아, 전화 왜 안 받으세요? 그거 물어보려고 왔어? 아, 그거 물어보려고 온 게 아니라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왔죠. 근데 왜 도둑놈처럼 하고 왔어? 에이씨! 아니 그런 몸으로 왜 와? 아니 누가 전화 안 받으시래요. 나 핸드폰 없어. 세미나 갔다 놓고 왔어. 나 칠칠 맞긴. 야 집에 가. 가서 약 먹고 누워있어. 아, 나 배고파요. 들어와. 너는 왜 꼭 밥 떨어졌을 때만 오냐? 자꾸 라면 주기 미안하게.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? 뭐? 아니, 안 그래도 빈집에서 혼자 자는 거 싫은데 아프니까 더 싫어요. 잠도 잘 안 오고 자도 악몽이나 꾸고. 어제 꿈엔 지현우가 나왔다니까요. 그게 악몽이야? 하, 가위 눌릴 뻔했어요. 라면 먹고 들어가서 자. 오토바이 타지 마라 이제. 위험하고 바람 들고. 시간 속에서 달라진 게 없는 세상에 너를 내 추억 속에 가두려고 해. 잘못했던 일들만 생각나 까맣게 타버린 내 마음의 작은 상처로 새통 빈 가슴 따뜻해서 못 자겠어요. 이따 학교에서 봬요.
게임 조형품인데요. 액정이 크고 화면이 깨끗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. 얼마예요? 55만 원입니다. 그럼 이거 두 개 110만 원이에요? 뭐가 이렇게 비싸? 110만 원. 110만 원 아빠한테 달랬다가 맞아 죽겠지? 아저씨, 이거 우리 외삼촌이 1,500만 원 주고 나 사준 거예요. 이걸 어떻게 200만 원에 낼름 먹을 생각을 하시냐고. 아, 양심도 없으셔. 기수도 많이 나고 사고도 한 두 번 났었네 뭐. 사고 한 번밖에 안 났어요. 아저씨, 좀만 더 주세요. 나 이거 갖고 핸드폰 사면 남는 것도 없겠다. 내가 10만 원 더 얹어줄게. 안 팔아, 안 팔아. 에이, 안 팔아. 팔지 마, 팔지 마. 돈 줘, 돈 줘. 아, 아저씨 30만 원만 더 주세요. 여보세요? 그거 선생님 거예요. 가지세요. 태인이니? 결혼 선물이에요. 너 어딘데? 학교 아니야? 학교 아니면 왜요? 어딘데? 집에 왔어요. 아빠한테 돈 달래서 산 거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가지세요. 아셨죠? 그래. 고맙다. 끊어요. 여보세요? 네? 제가 지영이 이사장인데요. 심사요? 무슨 심사요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 학교를 성일재단으로 넘기라니요? 아, 왜 그래요? 아니 심사를 받으라는 게 지금 그 소리잖아요. 내가 왜 심사를 받고 우리 학교가 왜 성일재단으로 넘어가야 돼요? 알았어요. 끊으세요. 알았다고요.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끊으세요. 무슨 일이에요? 모르겠어요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소리니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우리 학교가 왜 니네 재단으로... 앉으세요. 은성아. 앉으세요. 흥분하지 마시고. 다 설명해 드릴게요. 정석고등학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? 제가 운영하는 건 현우 씨랑 결혼하는 조건이었어요. 그런데? 그런데 현우 씨하고 저하고 결혼 안 하면... 그래서 현우랑 결혼을 안 하면 학교를 가져가시겠다? 아니요.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현우 씨랑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. 아니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? 그만큼 도와줬으면 되지 어떻게 더 도와줘?
내가 그놈을 결혼식장까지 끌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. 끌고 와주세요. 뭐? 저도 현우 씨하고 똑같이 그림 그렸어요. 둘 중에 한 사람은 학교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현우 씨 계속 그림 그리게 해주고 내가 포기한 거예요. 현우 씨 이러면 나 갈 데가 없어요. 막다른 판에 이깟 학교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요. 우리 재단으로 갖고 오든 공중분해시키든. 누나, 어쩐 일이야 학교엔? 안녕하세요. 너 가서 은성이 달래줘. 무슨 말이야? 왜? 아니면 학교 말아먹을래? 너 지금 가서 은성이 만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무조건 청혼해. 결혼 날짜는 내가 잡아줄 테니까 잡은 날짜에 식 올리고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마. 나 선생은 당장 학교 그만두고 우리 현우한테서 떨어져요. 누나! 사람이 상황 판단을 할 줄 알고 염치가 있어야지. 암만 머리가 나쁘대도 그 정도도 몰라요? 누나! 시끄러! 누나 나가자. 나가서 나오고 얘기해. 아니 좋아하는 건 그렇다 치고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. 서로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나 선생이 우리 현우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? 태인아,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너 여기 웬일이야? 그냥 조깅 나왔다가. 밤에 무슨 조깅이야. 들어가세요. 갈게요. 태인아, 라면 끓여줄게. 먹고 갈래? 맛있겠다. 조심해, 뜨거워. 너 왜 밤에 조깅을 해? 야, 천천히 먹어. 학교에서 맨날 놀았더니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땀 좀 빼면 잠이 좀 와가지고요.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? 아, 말 좀 시키지 마요. 먹는데. 알았어, 미안해. 먹어. 근데 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? 오늘 아침부터 외삼촌이 알콩달콩 하시더니만. 찬밥 있는데 줄까? 너 또 자고 가라. 왜요? 선생님하고 선생님 동생하고 둘만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날 네가 와서 자고 있으니까 집에 시끄러워 든 것 같고 괜히 기분 좋더라. 선생님,
여보세요. 꿈꾸셨어요? 내 소원을 말합니다.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셔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 어떤 시련도 견딜 용기가 있으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에겐 세상을 살 이유가 없으니 부디 신이 있다면 당신께 비노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소서.